안녕하세요. 네, 키움 히어로즈 투수의 이영준입니다. 영준이 형 찍는 거예요? 정우야, 네? 찍고 싶으면 영준이 옆에 졸졸 따라가요. 영준이 한 2시간 동안 밀착 취재야. 저는 이제 안 찍어줘. ITP 들어가기 한 달 정도 남아서요. 지금 거의 지금 몸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. 좋고 이제 곧 있으면 공 던질 것 같아요. 괜찮은 나와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웨이트하고 그다음에 유산소하고 보강하고 복근 운동 그다음에 이제 가동성 하고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하면 이제 딱 그렇게 딱 끝납니다. 엄청 스케줄이 적었는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스케줄이 조금씩 추가되다 보니까 약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이 재활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고 있거든요. 지금 벌써 이제 뭐 다음 달이면 공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또 내년이고 내년 오면 또 시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느껴지고 있어요. 되게 지루한데 근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.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4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곧 있으면은 공을 던지니까 옆에 동료들도 있고 뭐 코치님도 감독님도 뭐 계시고 뭐 트레이너도 다 잘 도와주시니까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좀 금방 간 것 같아요 시간. 기현아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. 네. 옆에 타서 유산소 먼저 해라. 영준이 아니야? 조심히 얘기해라. 영준이 형 항상 옆에서 좋은 말도 해주시는 좋은 선배인 것 같아. 에? 저 그만 얘기해. 좋은 말 해주면 어떤 말 했어? 어피 막 지으려고 하면 많은 겁니다. 생각나는 좋은데 항상 이제 한 번씩 옆에서 인생 상담해 주시는 그냥 제가 느꼈던 거를 그냥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. 저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준 그런 입장이 못 돼요. 아직 사실 제가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를 해준 건데 나가서 후회하지 말고 팀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방출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겪은 거를 그래서 좀 이야기 그때 심정을 이야기해주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저 나름 계획대로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좀 세워놨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도와준 것도 있고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간절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약간 생각을 해요. 카메라 당기기에 너무 파워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? 아 오늘 처음이잖아 이거 2kg 무게 올려서 처음이니까 은근히 원래 하는 대로 하면은 잘 나오는데 그림이 오늘 카메라 되니까 거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보여주려고 굉장히 80으로 던지고 맞는데 팔 그냥 손 죄송한데 손이 이쪽으로 갈 텐데 나 안 나왔다 나와야 돼 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지금 울렁증 있어가지고 내 눈 찍어봐 형. 그럼 정현이 프로틴 내가 갖고 올게 이제 영준이 마스크 한번 써주시고요 힘든 지금 힘든 걸 찍고 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야 땀 떨어지는 것도 좀 찍고 해 네 이거 형 나이키 보여야 되니까 나이키 좀 보여주세요 나이키 무슨 나이키? 너 가슴에 있잖아 가슴에 있는 나이키 멋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이키
마지막 세트. 좋아서 그런가 푸시네. 아, 그런 거 있어요 진짜. 맞지? 그런 것도 있어.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한데 두 번째 수술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푸시는 게 더 있어. 재활의 길은 네? 험난하다. 고단하고 험난하다 재활의 길은. 가끔가다 동기부가 이게 좀 필요해. 힘들면은 그냥 좋은 영상 보고 좋은 글 보려고 하고.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녁에 보면은 다음날 나가서 또 뭐 열심히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냥 너튜브에 동기부여 영상 치면 다 나와요. 네, 네, 그런 것들로 하고 그냥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영준이 형 명언 제조. 저녁은 단톡방.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명언을 한 번씩 써주잖아. 뭘 하루에 한 번씩이야! 이제 조금 떨어지지. 한 번밖에 안 했지! 이제 조금 명언이 떨어지실 것 같아. 총알 다 떨어졌다. 오랜만에. 요거를 일단 넣는 이유를 한 번만 좀 빠지고. 정우 목소리 내보내주세요. 그래야지 조회수 뜨니까. 그냥 힘들 때까지면 그냥 20개면 그냥 그 20개에 맞춰서 하면은 힘을 다 못 쓰는 것 같아서 뭐 열 몇 개가 되든 뭐 30개가 되든 그냥 최대한 힘들 때까지 그냥 안 들릴 때까지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운동 잘 되는 것 같아요. 오감. 어때요? 약간 차이 나요? 엄청 두꺼운데 여기 더 해야 돼요. 여기에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막 생길 때까지 해야 돼. 그게 잘 생기더라고. 그냥 일단 긴장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요. 예. 한국 시리즈 약간 등판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막 떨려 엄청 긴장할 것 같은 느낌이. 오랜만에 막 던진다고 하면 지금 계획대로 잘 재활이 진행 중이고요. 내년 시즌에 잘 무사히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드는 중입니다. 워낙에 열심히 하는 친구라 뭐 딱히 제가 할 게 없네요.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친구예요. 여기. 하고 하기 전에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시원해요? 이제 처음에는 막 되게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원해요. 그냥 보직이 어떻게 됐든 뭐 추격주로 나가든 뭐 필승주로 나가든 어떤 보직이든 간에 아 1이닝이라도 잘 막아보자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20홀드 뭐 25홀드 뭐 이런 게 이런 큰 목표가 아닌 복귀하는 연도니까 그냥 피해만 주지 말고 1이닝 잘 열심히 던지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.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제 근황이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 진짜 아프지 않고 구위 잘 회복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